현지 시간 4월 30일, 중국과 필리핀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 스카보러 암초 인근에서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해경선 두 척에 물대포 공격을 해한 척이 파손됐습니다. 필리핀 해경은 중국 해경선 네척등 선박 열 척이 필리핀 선박을 위협하다 물대포를 쐈다고 밝혔고, 중국 해경이 인근 해역에 설치한 부유식 장벽 쪽으로 필리핀 어선 진입을 막아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중국 해경은 스카보러 암초의 중국명인 황엔다오 해역에 필리핀 선박 두 척이 진입해 자국법에 따라 몰아냈다고 주장했고, 물대포 발사 여부 등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스카보러 암초는 필리핀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있어 필리핀 어선의 조업이 잦은 곳이지만, 중국이 지난 2012년 점유한 이후 인근 해역에서 필리핀과 자주 충돌을 빚어왔습니다. 중국의 거듭된 공격에 필리핀은 계속해서 맞서 대응하고 있는데,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한 미국, 일본과의 3국 협의를 통해 안보 경제면에서 지원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중국 견제의 필수적인 요충지인 필리핀이 직접적으로 맞서면서 동맹국에게 군사기지를 추가로 개방하거나 무기를 지원받으며 반중 노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다툼의 요충지인 남중국해 중국은 남중국해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태평양으로 세력 확장 전략을 펴면서 필리핀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 전쟁 발발 시 필리핀을 전초 기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필리핀은 해외 취재진을 초청해 중국 선박이 어떻게 물대포를 발사하는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초 중국은 필리핀 군부와도 거듭 협의해 암초 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마련했다고 외교 채널을 통해 밝혔지만, 필리핀은 그런 적이 없다며 중국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과거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이 중국과 가까운 관계를 맺으며 갈등을 노출하지 않은 것과 달리,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취임 후 공개적인 반중 행보를 가감없이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두테르트 전 대통령 시절 중국으로부터 240억 달러, 약 34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약속받았지만, 아직까지 한 건의 프로젝트도 추진하지 못해 중국에 대한 신뢰가 현재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미국과 일본과의 적극적인 외교로 경제, 안보 분야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냈습니다. 호세 마누엘 로무 알데즈 주미 필리핀 대사는 필리핀이 미국, 일본과의 공조를 통해 앞으로 5년에서 10년간 1000억 달러, 약 138조 원의 규모를 투자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프랑스와도 양국 병력 파병 훈련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 필리핀은 국제 정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도 윤석열 정권으로 바뀌면서 그 어느 때보다 미국, 일본과의 관계가 좋아졌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통해 북한, 중국과 맞서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국제 네트워킹을 통해 우리 자유민주 진영이 외교 안보적으로 하나가 돼서 공산 독재 체제에 맞서 대응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튼튼한 안보가 뒷받침되어서 힘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